자, 출발하기 전에 우선 인카 페이먼트를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차 안에서 음료 주문을 해보겠습니다. 뉴 앱. 하나를 주문. 결제하시겠습니까? 네. 10분 후, 예, 주문 접수가 완료됐군요. 이제 가서 픽업을 하면 되겠습니다. 길 안내 버튼을 누르고 출발하여 주세요. 상품을 수락 후, 아, 주문을 수락하였다고 하네요. 네, 길 안내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 버튼을 누르고 길 안내를 받아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에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좀 잘못 안내해 주기도 했고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좀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. 원래 도착 예정 시간보다 10분 정도 더 걸렸는데요. 도착을 했더니 네. 시간이 뜨는군요. 그러면은 해당 호출 버튼을 눌러서 커피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차 안에서 결제도 하고 주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. 익숙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. 주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주문 받는 사람도 그렇고요. 예, 고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았습니다. 이제 시승을 이제 슬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